다음과 같이 바이리플레 TE에서 보면 예쁘게 보입니다. 프로스테틱 밸브의 각각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메카니컬 같은 경우는 듀얼어빌리티가 긴 대신 스롬보시스가 있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러에서 평생 해야 된다는 거고, 바이오 프로스테틱 같은 경우는 안티코아귤러에서는 할 필요는 없지만 듀얼어빌리티가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겠죠. 다음과 같이 뭐 오프닝 클릭과 뭐 시스톨릭, 클로징 클릭 같은 게 아울틱스 프로세스틱 할 때 들리긴 하는데, 다이어스틱 머머가 들리게 되면 당연히 머머는 이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트라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시스토링 머머 같은 게 들리게 되면은 아 뭔가 파라벨브 리키 뭐죠 MR 같은 게 패솔로직하게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체스트 PA인데요. 다음과 같이 스터눔에 쭉 따라서 이제 미드라인으로 줄을 긋고 거기에 이제 직각으로서 다음과까지 줄을 긋게 되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가운데나 약간 왼쪽에 있는 게 아울틱 밸브 이제 프로세스가 보일 거고요. 왼쪽 아래가 마이트라이 밸브,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가 TV, 왼쪽 이가 그 PV가 보이게 될 겁니다. 레터럴에서도 이제 에이펙스에서 카리나까지 라인을 그려놓게 되면 위쪽은 특별한 일 없으면 AV이고 밑쪽이 이제 MV일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밸브의 모양들을 가지고서 체스트 PA랑 레터럴만 갖고도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외래에서 사실 정보를 수술한 병원 아니면 안 갖고서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스트 PA 같은 걸 잘 찍어가지고 붙인 때 프로스테틱 밸브 중에서 이제 바이오 프로스테틱 밸브 같은 경우 이제 디렉션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쪽으로 이제 뾰족뾰족한 놈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디렉션이 이쪽이로구나 해가지고 임페리에서 스페리어로 가면 아우틱 밸브, 슈페리에서 임페리어 가면 마이트라 밸브일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고요. 6달 전에 수술을 하고서 찾아왔습니다. 체스트 PA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스터놈을 이제 오픈했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다 있고 이렇게 프로스테틱 밸브가 보입니다. 어떤 밸브일까요? 아울틱 밸브, 메카니컬, 바이오 프로스테틱, 마이트라이 밸브, 메카니컬 또는 바이오 프로스테틱.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라인을 긋게 되면은 가운데 있고 거의 뭐 미드라인 딱 여기 정중앙에 있으면서 약간 왼쪽으로 스쳐 있지는 하지만은 여기 있게 되고요. 잘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디렉션도 보이게 되거든요. 있고 여기 점점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오틱 밸브 바이오 프로세틱으로 수술한 거를 이제 체스트 PA만 갖고도 아실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아오틱 밸브 메카니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그렇게 보이는데 바이오 프로세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티드 스트럭처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체스트 PA만 열심히 보시더라도 메카린과 바이오 프로세틱인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디렉션도 도움이 되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다 에코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포스터 다들 아시다 쉐도잉이 생기니까 메카니컬을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쉐도잉이 있고 바이오 프로세틱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뭐 스윙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뭐 더 쉐도잉 같은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이트라벨 뽑는 특별한 일로서 미드라인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게 되고 많은 경우에 이제 마이트라벨 이제 오프닝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디렉션까지 알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마이트라벨 오픈해서 오픈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포스트오퍼스틱 쉐도잉이 보이고 바이오 프로세스 같은 경우 이제 수술한 자국만 보입니다. 요즘에 많이 보는 경우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탑이 한 다음일 텐데요. 발루넌 익스펜더블은 다음과 같이 셀프 익스펜더는 좀 더 긴 구조로 이제 체스트 피에서 보여서 어느 거 했다는 걸 이제 이거 갖고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한 다음에 이제 에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생긴 모양에 따라 가지고 에코에서도 이제 프로세스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이나 됐을까? 2017년도에는 ESC에서 나오고 20년도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프로스테틱 밸브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포함한 발뷸라 하트 디지즈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나왔었는데요. 항상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게 바이오 프로스테틱과 메카니컬이죠. ESC 같은 경우에는 60세와 65세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세와 65세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 그레이 존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프리퍼서런스를 고려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에서 강조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 사람은 65세 이상일 가능성이 많겠죠. 실제로 70세였었고요. 안티코아귤레이션 같은 건 다들 아시다시피 뭐 프로스테틱 밸브에서 바이오 프로스테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는데 ESC는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 쓰라고 그러는데
미국 가이드라는 경우는 평생 쓰라라고 돼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프랙티스 하게 되면 안 쓰기는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70에서 75mg 라이프롱하게 서지컬 톰은 탈의한 다음에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아스피린을 쓰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왔던 환자고 다음과 같이 CB와 AR이 있었고 아오틱 다이메스는 43mm 늘어나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하진 않았고요. 좀 칼시피케이션이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보여가지고요. CB와 AR이었었고요. T를 했었는데 뭐 TES도 AR은 심하고 아오틱 밸브를 잘 봤는데 칼시피케이션 같기도 하고 바이커스피드 같은 거고 칼라 보면 바이커스피 AR을 좀 AV도 의심은 해야 될 텐데 조금 좀 애매했어가지고 어쨌든 아오틱 밸브 43mm이고 CB와 AR에다 어차피 수술해야 될 것 같아서 리퍼를 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가셔서 수술을 했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포스트오피 다음에 이제 꼭 에코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ESC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으면 30일 이내라고 딱 날짜까지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POD 5일에 수술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나옵니다. 뭐 VMAX라든지 MIN-PG 같은 거 다들 보시겠지만 DVR이나 EOL이나 AT 같이 좀 흔히 안 보는 파라미터들도 나오거든요. 아오틱 밸브, 이제 프로스틱 밸브 같은 더플러도 다음과 같은 걸 막 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EO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레 이펙티브 오리파이스 AD어니까 다음과 같이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구하는 거고 AT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스테틱 AV에서만 거의 구하는 것 같거든요. 다음과 같이 픽을 칠 때까지 타임을 구하는 거고요. DVI는 LBO라 Z에 있고 각각의 이제 벨로시티 레이셔를 구하는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m per sec 이상의 아우틱 밸브 벨로시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를 보고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사실 거의 많은 선생님 요에 한 줄 보고 마시죠. 프로스틱 밸브는 위신 리빈을 주고 잘 작동하고 있다. 워낙 수술들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될 판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언제마다 한 번씩 에코를 볼 것인가? 미국과 유럽 이건 좀 많이 다른데요. 미국은 바이오 프로세티만 5에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 다음이 해마다라고 그러고요. 유럽 같은 경우 바이오스 프로세티 1년 뒤에 한 번하고 그 다음부터 해마다 보라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문화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적인 요인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0세 환자고 6개월 전에 수술했고 사실 이 환자는 어때 좀 어지럽다 그랬거든요. 체스트 피부인데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카디오메갈리도 줄었고 홀터했는데 예전에도 다 RBB 있고 TAV 인버전슨 있었는데 이번 것도 더 좋아요. ECG도 그렇고 홀터에서도 크게 포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클리니컬 심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에코를 안 할 수는 없겠죠. ESC나 뭐 AHA나 뭐 TT 같은 경우는 하고 안 되면 뭐 TE고 CT고 다 찍어라라고 돼 있으니까요. TE를 했더니만 깜짝 놀랐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 플랩이 있고 뒤로 이렇게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드렸죠. 브리징 세라피 같은 경우는 ESC랑 유럽이랑 조금 가끔가다 만나실 수 있는데 말들은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뭐 가까이 인디비주얼리제이션 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바 같은 경우도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이제 밸브 스터치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 크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라이프롱하게 수술을 팔로우업을 해야 될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카디올로지스트가 평생 봐야 되는 환자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